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 하락분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해주면서 장을 마쳤고요. 예, 밤에도 보니까 미국 증시가 비교적 강하게 오르고 있어서 안심하면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르긴 했는데 미증시 상승폭이 확 줄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먼저 보면요. 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로 돌려놓으면서 장을 마쳤고요. 야간 선물이 약 입니다. 우리는 0.14% 정도 밀렸는데요. 미증시는 올랐는데요. 어제 우리가 좀 선반영했다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미증시는 장중에는 40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결국은 타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또 있었고, 트럼프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정신 감정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은 뭐 세게 얘기했다가 다음날은 또 이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또 나올 게 있지 않느냐, 장막판에 미증시를 좀 끌어내렸는데요. 뭐 다만 그동안 나왔던 것들보다는 이런 노이즈의 강도는 좀 약해 보이긴 하나,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의 행보에 주목하는 장이어서 불안불안합니다.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포지션을 이제 조금 늘리면서 가도 될는지, 걱정을 좀 덜해도 될는지 출발 마켓은 1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레인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변함없이 시장의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쭉 이제 아침에 저도 보는데 보면 뭐 주가부터 해서 뭐 유가, 뭐 환율, 금리 보는데 정말 미국의 금리는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네, 예. 국고채 수익률이 2.7% 후반인가요? 네. 8% 초반대까지 내려왔고, 역시 이제 무역 전쟁도 갈 때까지 가지는 않는다 확인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조금 우리도 기지개를 덮일 수 있을는지 어떤 변수를 이제 주목해야 되나요? 일단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금요일 미증시가, 예, 빠져 있는 부분에 1% 정도는 이미 금요일날 우리가 반영을 완료했고, 어제 우리가 최악으로 밀려가 봐야 야간 선물 0.2% 정도 밀리니까 이거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뭐 플러스를 만들어줄 정도로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밤 사이에 벌어진 뉴스를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여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장중에 미증시 상승폭이 작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일단 러시아 얘기서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러시아 증시가 어제 장중에 12% 넘게 빠졌습니다. 종가가 11%대 낙폭이고요. 어제 러시아 증시 시가가 마이너스 0.5% 정도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갭다운에서 출발한 증시도 아니고 장중 내내 미끄러져 내려간 이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 개입에 이제 이 미국과 러시아가 좀 이 상대방 진영으로 서 있는 상황이고, 뭐 화학무기 사용 지원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 얘기가 나오면서 러시아 증시가 간밤사이 루브라 폭락과 더불어서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여줬고요. 미증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뭐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제 장막판에 나왔던 뉴스고, 네, 트럼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무엇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네. 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저번에 성 스캔들, 네, 네, 관련된 부분에 실제로 돈 지원이 있었느냐, 네, 뭐 요런 부분들 알아본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워낙 트럼프 때문에 시끄러웠던 증시인 건 맞지만 무역 분쟁으로 시끄러운 것보다는 훨씬 난데요. 네. 네. 저는, 그렇죠. 일단, 증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개인 변호사 사무실 털리는 게 무역 분쟁 얘기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무역 분쟁 얘기도 조금 한마디 보태면, 어제 얘기 나온 건 마치 홀짝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루는 풋 게임이고 하루는 콜 게임이고, 네, 하는 것처럼. 어제는 이제 시진핑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친구로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사실 이 뭐 짝사랑도 아니고 혼자 친구라고 생각해서 되는 부분도 아닐 텐데, 흠씬 두들겨 패다가 뭐 미안해 얘기하고 또 때리면
이것만큼 환장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역 분쟁 관련된 얘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약간 좀 요즘 시장이 재미가 좀 떨어졌으니까 지난주 월요일 종가하고 어제 월요일 종가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어디가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지난주 금요일하고요? 지난주 월요일 종가하고 어제 월요일 종가하고 글쎄 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네, 딱 공교롭게 2444 네. 똑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네. 요즘 증시에 피곤에 지치신 분들은 어떻게 네. 느끼냐 하면 아 지난주 월요일보다 빠졌겠지. 왜냐면 계속 이제 노이즈 시달려서 네. 움직였으니까. 근데 증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난번에 한번 79피 빠진 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푹 찔리고 나서 그 자리가 그 자리에 계속 이제 노이즈 올랐다 떨어졌다. 예, 지금 나오네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 그림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 79피 빠진 날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 그 레벨이 그 레벨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이 갇혀있는 구간에서 트럼프 입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는데요. 우리가 뭐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가 될 수도 있고 피곤하면은 여기서 뭐 상호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피로회복제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일종의 진짜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건데 우리 증시에 그렇게 피로회복제 같은 거 줄 수 있는 이슈가 뭐가 있는지 오늘 한번 네.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요즘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금리 얘기를 안 꺼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여다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는 뭐 좀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왔고 뭐 2.7%의 임금 상승률이 나왔지만 이 비농업 취업자 수가 18만 가이드에서 10만 3천 명 나왔으니까 이거는 너무 잘 나와도 사실 지금 금리 얘기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어서 약간 경계할 수 있었는데요. 뭐 밋밋하게 잘 나왔어요. 이번 수요일에 있을 물가 지표도 밋밋하게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 이상은 찍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음식료 가격이나 뭐 에너지 가격을 뺀 근원 CPI 가격이 2%를 넘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데이터가 1.8% 상승이었으니까요. 요거보다 높게 2.1% 가이드를 갖고 시장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밋밋하게 나오는 게 도움 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나와서 그렇고 너무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은 금리 얘기가 다시 불거질 그러니까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최근 무역 분쟁 관련된 노이즈들이 한껏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 올립시다라는 얘기를 세게 꺼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당장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발표될 지표를 약간 밋밋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날 있을 우리 금통위.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 올라간다라고 보는 시각이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번에 이주열 총재님 연임 카드 나왔을 때는 5월도 가능하고 4월인들 왜 안 되겠느냐라는 가이드였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한 7월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 한 번, 7월 한 번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주열 총재님 연임 카드 나왔을 때는 뭐 두 차례 뭐 빠르면 뭐 빠르면 5월, 4월도 뭐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그때 한참 미국 금리 텐트럼에 시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모레 보게 될 이 금통위에서는 이주열 총재님의 약간 방어적 스탠스 코멘트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뭐 금리 빠르게 올려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괜찮은 피로회복제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13일 금요일에 있을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요. 네. 요즘 끝에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기고 있는 중국과 위안화 초강세 흐름을 최근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트럼프가 너네 왜 이렇게 흑자 많이 났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껏 지금 무역 분쟁 관련돼서 시끄러웠었기 때문에 이 13일 금요일날 발표되는 중국의 수출입 지표도
뭐 시장이 우려를 키울 만한 요인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이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저희가 3월 23일 증시가 마이너스 79피 찍었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다가 특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던 이 그날인데요. 그래서 이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뭐 EMBI 스프레드 값이나 MRI 값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우리는 지금 노이즈, 말로 하는 노이즈에서 피크아웃이 안 된 거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피크아웃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봐야 되고 지금 입까지 조용해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나고 나서 보면 매입 기회였어요라는 부분들을 어제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환율도 우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너무 원화 강세 세게 나와도 사실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원달러가 저점 찍고 또 돌리는 분위기. 어제도 NDF가 2원대 플러스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권 구간에서의 환 레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추가 강세를 세게 찍거나 약세 반전으로 세게 나온다거나 그런 레벨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 시장에서 피곤했었던 거는 노이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종가와 어제 종가가 딱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꽂혀있더라.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을 뿐이지 시장은 그 자리다. 지쳐가 있는 뭐 상황에서 피로회복제 먹고 힘낼 수 있는 증시 분위기 여전하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악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새로운 사실은 이 뉴스들은 또 없다는데 안도감을 좀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그나마 긍정적인 시그널은 1분기 기업 실적들입니다. 네.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물론 뭐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는 생각보다 좋아서요. 네. 예,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 뭐 LG전자, 네. 뭐 어제 GS건설이 또 가이던스의 3배 넘는 서프라이즈를 네. 얘기를 사실 우리가 안 쳐다보고 살던 쪽인데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기저가 워낙 낮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플러스 세게 만들어내는 모습들 어제 뭐 구경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말고 미증시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미증시에서 소위 뺀 기업들의 주도가 좀 약해지면서 시장이 조정이라는 걸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증시 경험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죽더라도 어디서 죽으라 그래요? 죽더라도 주도주에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매매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오르고 빠질 때도 그나마 덜 빠지고 다시 재상승 잡을 때는 또 선두에 쓸 수 있는 이 종목들이니까 주도주 매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미증시에서 소위 주도주라고 얘기하면 뺀 기업들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에 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증시가 EPS 빠진 폭보다 주가 하락 폭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또 하락이 워낙 급격하게 나왔었고 되돌림 이후에 지금 기술적으로 우려되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EPS 레벨이 빠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PE 레벨이 빠르게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뭐 18배, 19배 뭐 어디서 보기에는 뭐 20배 넘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었고. 굵은 선 S&P고. 네, 네. 파란 게 S&P 지수고요. 까만 게 밸류에이션 값입니다. 12월 선행 PR.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네. 빠르게 밸류에이션 해소를 시켜 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소위 뺀 기업들이 소위 성장주니까 뭐 이쪽에서 이제 실적 공개되는 부분들을 이제 시장이 확인을 할 텐데 가이던스 대비해서 견조하게 잘 나오는 경우는 야 이거 지금 어닝 성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멀티플 더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 부분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뭐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멀티값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멀티값이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이 그러면 고밸류에이션 선호를 좀 줄이고 안정성 높아지는 종목들 선호를 늘리는 건 어때? 라는 어프로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주가 조정을 겪은 것뿐이지
주도주에서 이탈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한쪽으로 계속 몰아서 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조정입니다. 그 뭐 증시 분위기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라는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여기 빅스 레벨을 이제 갖고 왔는데 여기에 빅스 상승은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리 텐트럼입니다. 그러니까 1월의 고용 지표를 2월 첫째 금요일 날 보고 아이고 깜짝이야를 보고 난 이후에 반응들이 그 이전서부터 이미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의 상승폭이 빠릅니다라는 부분을 매일같이 얘기하던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 뭐 방송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늘상 말씀드렸던 게 금리 상승기에 주가 부러지지 않는다. 받아라.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뉴스 아니면 돼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뉴스 하나가 중국과 무역, 이 미국의 무역 마찰 전면전 분위기인데 요즘에 한껏 달아올랐던 리스크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뭐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설마 정말 충돌 가겠어요?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기 리스크는 정치적인 이슈가 많이 담겨져 있는 리스크니까 하향 쪽으로 어느 정도 잡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저는 매수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구간 노이즈가 올라와 있지만 이거 무역 분쟁으로만 만들어진 이 리스크 레벨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어차피 떨어질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구간도 최악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 이제 많이 낮아졌죠. 뭐 한때는 뭐 27%, 28% 보여줬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시총 레벨이 최근 많이 이 다운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우리 거기에 맞춰서 지수값도 좀 녹아있는 상황인데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우리 얘기하면서 대충 가이드 잡았던 게 무슨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마 똥똥치기 했을 거고 예, 뭐 잘 나오기 어렵죠. 지금 이 소형 OLED 이 가동률 자체가 60%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뭐 똥똥치기 아마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가전 CE 사업부가 1조 원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 수 있는 체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워낙 이제 체력이 낮으니까 여기는 서프라이즈 만들어봐야 뭐 몇천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뭐 초반 때 이익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IM 사업하고 반도체 하나 남는데 IM 사업 S9 풀린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고 지금 초기 마케팅 비용 많이 나올 때라 여기서 1조 원 가이던스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 만들기 어려웠을 S9이 거고 S9이 그렇게 히트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남는 거 딱 하나예요.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메모리의 뭐 선두 업체들이니까 이쪽들의 시장 대표성을 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디램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쪽들에서 가이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아이스 인사이트가 제시한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11월 전망 대비해서 이번 3월 전망이 얼마만큼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디램 부분 보시게 되면은 지난 11월의 예측보다 현격하게 높고요. 지금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게 낸드인데 낸드 쪽도 최근에 삼성 쪽에서 공급 뭐 코멘트들 좀 약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시가총액 넘버 1, 2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에 뭐 쌓여 있는 나머지 환경들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어제 우리가 미증시 한 1% 상승분을 반영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장중에 미증시 선물 상승분이 한 1%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보다 좀 덜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 탄력이 좀 뭐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 전에 무역 분쟁에서 봤었던 그 노이즈로 휩쓸려 내려가던 증시 분위기가 나오진 않을 거다. 네.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논란이 됐었던 지금까지 되고 있는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네. 이 노이즈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시장 측면이나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우려스럽고 정말 있으면 안 될 일이지만 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시장 전체 영향을 그렇죠. 측해주진 네. 않았던 것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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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 때문에 정말 얘긴 하나 금융 시스템이 증권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업계에 계신 분들은 없으니까요. 예. 자, 오늘은 비교적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풀어봤네요.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피크아웃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뭐 3월 말서부터 제가 피크아웃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4월 달에는 좀 리스크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뭐 호차 게임 쪽으로 나가면서 뭐 리스크가 좀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 증시는 변한 게 없다. 오르고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그냥 일자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더 나올 악재가 뭐 있는가라는 부분을 스스로한테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나올 만한 얘기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새롭게 두드려 맞을 부분이 없다면 변동성 후반부를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만 이제 또 이후에 그러면 조금 회복된다면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주느냐 이런 데 대한 이제 궁금증은 또 있습니다. 어제 뭐 삼성전장 강했지만 뭐 IT보다는 바이오가 또 치고 나오면서 네. 어제 사실은 주가 놀랐지만 떨어진 종목이 많았거든요. 네. 예, 이런 그 이야기들은 또 내일부터 해서 차차 좀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